거대하고 광활한 대자연 속으로 떠나는 여정.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고원지대와 빙하가 빚어낸 장엄한 피오르를 만났습니다. 순수한 자연의 품에서 보낸 시간들, 유럽 최고의 재즈 축제도 잊지 못할 겁니다. 노르웨이 피오르가 안내하는 경이로운 세계로 다시 출발합니다. 아찔한 절벽 끝을 향한 험난한 산행. 트롤툰가에 올라 빙하가 남긴 위대한 작품에 감탄하고, 천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잡이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로코텐 섬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나라, 노르웨이로 향합니다. 약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오늘의 여정은 오슬로에서 출발, 북유럽 최대의 고원지대 하르당 에르비다를 거쳐 트롤툰가까지 이어집니다. 노르웨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여름에만 눈이 녹아 키 작은 식물과 이끼류만 사는 이곳은 하르당에르 고원입니다. 특이한 점은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호수들이 많아서 호수가 어디 가나 되게 많이 보여요. 좀 특이한 느낌인데 그 산 위에 있는 약간 백두산 천지처럼 산 위에 있는 호수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만 16만 개의 호수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하늘과 맞닿을 듯한 드넓은 평원을 달리다 잠시 차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차장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 걸어서 들어가면 폭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폭포 소리가 조금씩 들리거든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절벽 아래에는 과연 어떤 비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와! 와! 깎아지는 듯한 절벽 아래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거대하고 웅장한 절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고요. 이 폭포도 폭포인데 이 날카롭게 이어지는 이 골짜기와 그 협곡이 정말 장관입니다. 눈이 녹아 물이 흐르는 시기, 피오르 곳곳에서 폭포가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억겁의 세월 동안 흘러내린 물줄기는 긴 협곡을 따라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장거리 운전에 몸이 다소 고단했는데요. 차창 밖을 스쳐가는 풍광에 위안을 받으며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낯선 길을 따라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가장 짜릿한 절경을 선사하는 곳, 트롤툰가로 향합니다. 하루 안에 다녀오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요. 네, 지금은 이번 노르웨이 여행 중에서도 가장 긴 여정을 갖고 있는 트롤툰가라는 곳을 트레킹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좀 일찍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아, 지금은 7시입니다. 아침. 지금 도착했네요. 트롤툰과 트레킹을 시작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될 텐데. 다행히 주차할 곳이 꽤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 이곳 주차장에 텐트 치고 밤을 보내는 여행객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종일 산을 걸어야 하기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챙깁니다. 오늘 여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먹을 것도 좀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짐은 빠짐없이 다 챙겼으니 이제 산행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물, 물을 구하러 갑니다. 저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좀 당연스러워진 일인데요. 비싼 물가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에서 그나마 비용 절감을 해주는 1등 공신이 바로 물인데요. 노르웨이 수도물은 100% 식수로 이용 가능해 빈병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쉽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화장실 물을 써서 먹어도 돼요? 네. 약간 우리나라 지하수 같은 느낌의 맛인 것 같아요. 수돗물 치고는 좀 굉장히 차갑고요. 꽤 맛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시원합니다, 역시. 여기가 트롤툰가로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트롤이 이렇게 생긴, 네, 그 판타지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도깨비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트롤이 자연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트롤툰가까지 앞으로 약 11km의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산행은 돌계단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오르막길이 심합니다, 경사가. 산길 초반부에서 시작된 오르막길은 약 900m까지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오르다 보니 어느새 드넓은 평원지대가 펼쳐집니다. 반지의장의 엘프족들이 사는 그런 등산 마을 같은 느낌도 있어요. 트롤툰가 트레킹은 7월에서 9월까지만 가능한데요. 산에 눈이 언제 녹느냐에 따라 입산 시기가 매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산이 워낙 높다 보니 7월 중순에도 눈바지를 걷게 되네요. 눈입니다. 한여름에 또 눈을 만났습니다.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고원이의 눈맛은 어떨까요? 얼음 과자인데요? 설탕만 좀 넣으면 완전 아이스크림이 될 것 같아요. 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과감히 옷을 벗는 겁니다.
fastest football stick yet. Okay. I finish like left there. Oh, it's cool. Gary. Enjoy it. You are our family? Yes. Where are you from? We live here in Norway. Oh. And they live in Belgium, and we are from Hungary. Oh, really? Yes. Crazy. So they are visiting us. We are making a documentary film about crazy about Europeans. About? Yeah, you're a very good actor for us. About? Travel Yeah, yeah, traveling for traveling on TV. Yeah. Okay. The crazy family. With a baby. 어린 아기 등반객을 만났는데요. She or he? She. Yeah, she will be the youngest person to go Chortonga, right? Maybe. So unusual. How old is she? Almost 2 years. Wow. Almost. Wow. Oh, it's not good. I'm going to go to the trail. I'm going to go to the trail. I'm going to go to the trail. I'm going to go to the 엄청 그 웅장한 협곡 사이로 피오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착할 트롤 퉁가가 이어지는 그 피오르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벽 아래 드넓은 피오르가 보입니다. 거대한 협곡, 잔잔한 피오르에 하늘과 절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경치에서는 뭘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와, 컵라면을 먹을 생각입니다. 길을 나선 지 5시간이 지났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찬바람에 뜨거운 국물 생각이 간절했는데요. 제가 이 노르웨이에서 트롤퉁가에서 이 높은 협곡 위에서 저 피오르를 보면서 라면을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못 해볼 경험일 것 같아요. 살면서 쉽게 볼 수 없는 절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으니 세상 부러울 곳 없는 식사가 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와. 기온이 낮은데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컵라면 맛은 제가 여태 먹어본 컵라면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기운을 내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7시간째.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좀 더 서둘러야 합니다. 높은 산에서의 날씨는 빠르게 변하곤 했는데요. 네. 비가 계속 내리다는 안 내리다는데요. 지금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트롤 퉁가를 꼭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힘겨운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방금 물어보니까 5분 정도 더 가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드디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와. 우와. 출발한 지 11시간 만에 드디어 트롤퉁가에 도착했습니다. 와. 북유럽 전설 속에 등장하는 트롤. 그 트롤의 혀를 닮았다는 트롤퉁가. 장엄한 절벽과 피오르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수면으로부터 1100m 높이에 위치해 있는 가파른 절벽의 절경에 고단함이 싹 씻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위치 엄청나게 높은. 날떨어졌네요. 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올라와서 사진 찍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너무 찍고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보기만 해도 좀, 좀 떨리거든요. 아찔한 바위에 올라 기념사진을 남기는 사람들. 보는 내내 제가 더 아슬아슬했는데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큐! 이제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가서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서운할 것 같고 가자니 좀 무섭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정말 강심장이 따로 없습니다. 저도 절벽을 향해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와, 어떻게 돌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죠? 네. 하이. 저기 스몰 퉁가도 있네요.
Be careful if you go there. It's really slicky. Oh, really? Slippery. Really. I never go there. Be really careful if you go there. Oh, wow. He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I don't know any Korea. Finland. Oh, Finland. Finland. Originally Finland. Finland, Ukraine, but Finland. Oh. No. No. Sick views, man. Did you go there? Yeah, all the stuff. Yeah. Oh. 핀란드 청년은 제게 자랑하듯 기념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This is best. So scary you. We're all gonna die someday. It doesn't matter. It's not like we're not gonna get alive from here. No. I don't want that. No, it's safe. How about nature? Nature? No, well, this... you can see. No words can tell this nature. But this is a lot more beautiful than Finland. We don't have mountains. We only have forest. And Saturn을 찍기 위해 차례를 기다렸는데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절벽 끝으로 내딛고는 기념사진을 위해 저도 뛰었습니다.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섭긴 해요. 근데 무서움과 뭐 어떤 뭔가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저기 올라갔을 때 그 광경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갖는 듯한 느낌도 생기고요. 그래서 용기를 좀 더 내서 밑에까지 내려다봤는데요. 정말 높습니다. 와, 해냈네요. 그래서 신나게 힘차게 외쳤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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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빙하의 흔적, 자연의 위대함을 만나고 돌아갑니다.